요즘 유튜브에 10kg는 기본이고 많게는 20kg에서 30kg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한 방법이 담긴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효과 좋은 방법을 내가 하면 10kg는커녕 3kg도 감량하지 못해요. 이번 영상에서 남들이 성공한 다이어트 방법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실패하는 이유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두 자릿수 체중 감량에 거뜬히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요즘 들어 비포 애프터 살 빼기 전후 사진과 함께 나만의 다이어트 성공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정말 많아요.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상은 보통 A부터 Z까지 내가 어떻게 식단하고 어떻게 운동했는지가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이 방법 그대로 내가 따라하면 효과가 없어요. 일단 왜 그런지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에너지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탈다이어트 강의에서만 공개된 내용인데 요 개념은 정말 중요해서 오늘 되게 쉽게 빠르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초단위로 계속 사용돼요. 직장인을 예로 들면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그 출근길, 동료와 함께 점심 식사하는 시간, 업무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기, 오늘 뭐 먹을까 점심 메뉴 고민하기, 동료와 잠시 대화하기 처럼 정말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에너지는 계속 사용됩니다. 우리의 하루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직장인은 출퇴근하는 자체만으로 에너지의 7,80을 소진해버려요. 그럼 이 남은 2,30의 에너지로 식단과 운동을 클리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점심은 일반식 적당히 먹고 저녁은 샐러드 먹기를 통해 10kg를 감량했다는 영상을 보고 오늘부터 저녁은 무조건 샐러드 먹기를 도전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나마 정시에 퇴근한 날에 남은 2,30의 에너지로 일을 클리어할 수 있는데 지킬 에너지가 남아있기는 한데 문제는 야근한 날에 발생합니다. 혹은 유독 정신없이 바빴던 날, 요런 날엔 퇴근하기도 전에 하루 100의 에너지가 이미 다 고갈돼 버려요.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힘이 없어요. 오늘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당기는 음식 참고 샐러드 먹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다이어트 실패를 몇 번 반복한 사람은 이 식욕이 불안정해지는데 식욕이 불안정한 사람은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되면 일시적으로 식욕이 더욱 치솟을 수 있어요. 에너지를 다 고갈하고 좀 찌든 상태로 퇴근하면 달달한 음식 혹은 자극적인 음식이 평소보다 강하게 당겨요. 당연히 이 음식을 참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평소엔 잘하다가 오늘따라 유독 너무 음식이 당기는데 이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면 원인의 80%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고갈. 제가 직장인을 예시로 들었는데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 집과 아이를 돌보는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뭐 다이어트, 체중 감량 이외의 많은 것들에 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남은 에너지 양을 무시한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 지키다가도 에너지가 특히 많이 사용된 날에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관리가 커리어로 직결된 직업을 가진 사람, 뭐 유튜버와 같이 혹은 그 시기에 다른 중요한 리스트가 없어 여유 에너지가 많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내가, 내일부터 학교를 안 나갈 수 없는 내가, 집안일을 방치할 수 없는 내가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내가 하루에 체중 감량에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에너지를 파악해 나에게 맞는 플랜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맞춤 플랜을 계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쉬운 이해를 위해 저는 직장인을 예시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종이와 펜 챙겨와서 저랑 같이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우선순위 스케줄 적기. 요일별로 내가 바꿀 수도 없앨 수도 없는 스케줄을 먼저 작성해 주세요. 직장인이라면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근무 시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선순위 스케줄 적기. 요거는 뭐 식사, 약속, 뭐 필라테스, 뭐 레슨, PT와 같이 내가 직접 시간을 잡은 스케줄에 해당합니다. 저는 예시로 직장인의 토요일 12시 지인 결혼식 가기로 해볼게요. 세 번째, 평균 하루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요일별 내 에너지 파악하기. 10단위로. 요거는 개인차도 있고 이 주간마다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직장인을 예시로 나는 월요일은 월요병 때문에 평소보다 에너지가 더 부족하다. 월요일 60, 뭐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고만고만하다, 괜찮다. 90, 토요일은 즐거운 주말이다. 100,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스케줄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파악하기. 예시로 치면 첫 번째는 평일의 근무 시간, 두 번째는 지인 결혼식에 다녀오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출근길, 출근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시간,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평소보다 예쁘게 꾸미는 시간까지 모두 계산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당연히 수치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고 처음에 이걸 몇 점대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평소에 요 리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컨디션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고 대부분 피곤한 상태였다 하면은 70에서 80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도 엄청 피곤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안 피곤하지도 않다 싶으면 5에서 60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직장인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70, 토요일 결혼식 다녀오기로 60, 일요일은 없음으로 적어볼게요. 다섯 번째, 자녀 에너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3번 빼기 4번 하시면 돼요. 직장인을 예시로 월요일은 마이너스 10,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20, 토요일은 40, 일요일은 100.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각 요일별 자녀 에너지를 토대로 나에게 맞는 식사 및 운동 플랜을 계획하면 됩니다. 또 직장인을 예시로 월요일 마이너스 10인 날이죠. 요 날은 감량보다는 과식하지 않기를 목표로 잡고 내가 저녁에 샐러드 먹을 힘은 당연히 없지만 그렇다고 양 조절할 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요때는 덮밥, 비빔밥처럼 1인분으로 된 메뉴 먹기 그리고 당연히 운동은 하지 않고 대신 폼롤러로 몸 충분히 이완시키기 화요일에서 금요일 자녀 에너지 20인 날 저녁은 밥 반 공기에 먹고 싶은 반찬 두 가지 꺼내고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식사하기 그리고 운동은 20분 홈트하기 토요일 40인 날 점심은 뷔페에서 자유롭게 두 접시만 딱 먹기 끝나고 에너지가 평소보다 많으니 이날은 필라테스 그룹 레슨에 다녀왔다가 저녁은 오늘 당기는 베이글 샌드위치 주문에 빵 반 떼고 먹기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일요일은 100인 날이죠 우리가 에너지가 다소 부족한 앞날에서 이 에너지를 잘 분배 사용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에 여유가 있는 날 주말과 같은 날에 오히려 늘어져서 이 날을 낭비하기 쉬워요 근데 평일 에너지를 미리 고려해 잘 사용하면 일요일엔 더 잘 쉬고 나만의 힐링 시간까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운동을 진짜 좋아한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운동 마음껏 하기 내가 깨끗한 집을 좋아한다면 밀린 집안일 싹 하기 평소에 봐뒀던 레시피로 요리 직접 만들어 먹기 등으로 계획하면 더 즐거운 일요일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방법 한 번으로 나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맞춤 플랜을 뚝딱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리 요일별 에너지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플랜을 계획하고 요걸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한 주 플랜 계획하고 보내고 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체중이 빠짐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나와는 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타인의 다이어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내 에너지 맞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켜보세요. 정말 내려놓지만 않고 지속하면 여러분들도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10kg, 20kg 뺐다는 나만의 다이어트 성공 방법이 생길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에너지는 사용뿐만 아니라 충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진 습관 리스트에 따라 사용량이 또 디테일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면 탈 다이어트의 정석 강의 중 필요한 무료 강의를 열어두었으니 꼭 시청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엔 살을 빨리 빼고 싶어서 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지킴이를 위해 체중 감량에 가장 효과 좋은 체중 측정 빈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nd I didn't want to feel this way. Tired of being out of place. Give me a one-way ticket out.